쓰레기의 대결권까지 북한이 원점 정밀타격 발언을 한 서욱 국방부 장관을 향해 욕설이 섞어가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어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남조선 국방부 장관은 선제타격 망발에 내뱉으며 반공화국 대결 관계를 드러냈다며 남조선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남조선 군부가 우리에 대한 심각한 수준의 도발적인 자극과 대결 의지를 드러낸 이상 나도 위임에 따라 엄중히 경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위임은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이 담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별도로 담화문을 낸 박정천 당비서도 서울과 남측군을 괴멸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핵 보유국에 대한 선제타격을 운운하는 것이 미친놈인가 천지 바보인가라며 남조선 군부는 대결적 망동으로 정세를 더욱 긴장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욱 장관은 지난 1일 열린 미사일 전략 및 방어사령부 개편식을 주관하며 미사일 발사 징후가 명확할 경우 발사 원점과 지휘 지원 시설에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언급한 4점 원점 정밀 타격 체계는 핵무기 같은 대량 살상무기에 대한 대응 체계를 구성하는 전략적 타격 체계의 일환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의 소리 TV 최윤아였습니다.